ആദ്യം കാണുമ്പോൾ എസ് ആണ് കാണുന്നത്. Okay, dann sage ich den Buchstaben, den ich erkenne, oder? Im Gesamten, nicht im Detail. H. S. S. S가 조그맣게 보이긴 하는데. S 안에가. S. S. S로 읽는 사람들의 비밀. 그렇지하여튼, 그러나 연기 아가리들이 그렇지 빠르게 되는. 이제 리얼 말까 그 말은 오늘 서디기나. 근데 봐야겠나? 에프린 디가 놀리겠어. 네, 네, 코앞이죠. 시간이 좀 없는데 아버님, 소리 고입 시험이 언제죠? 얼마 안 남았네요. 1년. 네. 아이의 입시가 임박한 것처럼 암시만 주었을 뿐인데 큰 그림보다는 세부적인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직업이나 미래까지 엄마가 하라, 아빠가 적성에 안 맞으면 그 아이 인생은 정말 안 좋을 것 같아서. 제 의지에 의해서 맡겨준다라기보다는 맡겨야만 돼요. 학원이나 뭐 어떤 학업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떤 굉장히 많이 푸시하는 스타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둥글둥글둥글 굴러왔던 것 같거든요. 온몸의 끝에 왔지. 늦은 밤 그림까지 그려가며 열강 중인 중2 소리. 여기서 일어나는 게 뭐예요? 세포호흡. 그리고 이제 장래 희망이 교사인 소리의 실습에 가족들이 자주 참여합니다. 무조건적인 지원군이죠. 폐에 가서 산소를 얻어야 돼요. 빅큐얼로 같아. 되게 소두다, 소두. 아, 찾았어? 뭐야? 별다른 기복 없이 꾸준히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남매. 남의 모범이 됨으로 이를 표창합니다. 빵빵빵 잘했어요. 아이고, 우리 딸님이 아주 열심히 잘했네. 그건 소리가 노력한 거지 제가 노력한 게 아니잖아요. 아, 소리가 그만큼 가기까지 정말 힘들었구나. 그래서 소리한테 너에게 선택권을 엄마는 언제든지 주고 싶어 라고. 자녀와의 대화 시간이 50분 이하인 가정이 70%. 사실 맞벌이인 소리 엄마 아빠도 가족 시간을 맞추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도 아이와의 진학, 진로에 대한 소통이 원활한 비결이 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꼭 지켜야 하는 약속. 어, 소리 아빠야. 뭐해? 숙제? 이날만큼은 아들에게도 시간 엄수를 당부합니다. 재민아, 집에 갔다가 나가더라도 6시 조금 넘으면 들어와야 돼. 조금만 놀고. 몇 시? 6시. 늦어도 6시 반. 알았어. 개학을 앞둔 오늘은 특히 중요한 날입니다. 2017년 나의 개학. 다시 한번 쭉 적어보는 거지. 터무니없는 꿈이 하나 있는데. 뭔데? 올백놀이기. 어? 뭐라고? 올백놀이기. 가족 구성원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각자 계획을 세우고 스스로 평가하죠. 성적 욕심을 내는 건 오히려 아이들. 부모 각자의 목표는 따로 있습니다. 할 것도 많다. 뭐 무역도 하고 그럴 거라 이제 영어 공부를 해서 이제 통역관 없이 이렇게 무역을 하고 싶었는데. 엄마가 올해는 정말 정말 열심히. 친구들과의 나들이 같은 사소한 계획이라도 아이들의 결정이라면 엄마 아빠는 진지하게 검토하죠. 에브리머니는 아빠가 한다. 찬성. 찬성한 표. 투표. 애정 표현과 지원은 아끼지 않지만 간섭이나 잔소리는 자제하기. 소리가 어릴 때부터 사춘기에 접어들 때까지 계속된 부모의 원칙입니다. 중간고사 이틀째. 올백을 맞고 싶다던 소리의 목표는 벌써 틀어진 모양이지만 발걸음은 가볍습니다. 내일 시험을 위해 마음을 다잡죠. 하나 틀렸어요. 영어 하나. 아, 역사 하나요. 영어는? 영어 다 맞아. 이 시험 잘 본 거는? 아니에요.
열심히 노력했다고 생각해요. 열심히 노력을 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스스로에게 그래 너 열심히 잘했다 정도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장 아쉬운 부분이 내 욕심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있어요. 힘들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게 좀 미안해질 때도 있고. 유난히 지기 싫어하는 소리. 학교 시험은 물론 얼마 전 학원 쪽지 시험 결과에도 일희일비하곤 했죠. 하지만 엄마의 반응은 남달랐습니다. 엄마 나 오늘 시험 봤는데 몇 점 나왔게 맞춰봐 했더니 엄마가 80점? 아니야 좀 더 낮춰봐 했더니 이제 50점? 이렇게 내려가는 거야. 44점 맞았어 했더니 야 그래도 0점은 아니네. 몇 개 맞췄네. 지난 여름을 거치며 교사가 되고 싶다는 소리의 꿈은 더 구체적이 되었습니다. 과목까지 꼭 집어서 영어 선생님이 되겠다는 소리. 외고 입시에 도전할 생각입니다. 제일 좋아하는 과목이지만 학교 교과 과정보다 어렵습니다. 처음 외고를 가고 싶다고 말했을 때 엄마 아빠가 먼저 약속을 받은 게 있습니다. 꼭 합격해라가 아닙니다. 혹시 실패하더라도 오래 좌절하지 말 것입니다. 소리가 좀 더 먼 미래를 볼 수 있도록 말입니다. 학교 내신만 보면은 사실 지금 학원 다 끊어도 그냥 무난하게 오히려 학원 가는 시간에 다른 과목 공부할 수 있으니까 내신은 더 올라갈 것 같아요. 근데 중학교가 끝이 아니잖아요. 내가 노력했다는 결과잖아요. 내가 이만큼 노력해서 이런 결과 나왔다 이런 걸 보여주고 싶어요. 미래의 세계를 살아갈 아이들에게 현재 가정교육은 어떤 것이어야 할까요? 전 세계 45개국에서 열리는 메이커 페어. 직접 무언가를 만드는 사람, 즉 메이커라면 누구든 참가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를 맞이하는 싱가포르에는 특히 앱된 10대들의 참여가 두드러집니다. 친구끼리 팀을 짜서 참가하기도 합니다. 아이디어부터 제작까지 협업하면서 기술 이해와 교육이 저절로 이루어진다는 평가입니다. 그 중에서도 2년째 연속 참가하는 자매가 눈길을 끕니다. And this is my project. It's kind of a band or a musical ensemble. Whenever you step on one of these lines, it will add more time. 자매는 지난 2년 동안 싱가포르 메이커 페어에 최연소 참가자로 꼽혔습니다. 그동안 부모의 역할은 무엇이었을까요? So let's try this. Let's try this. Bits and pieces were working, and she was totally demoralized at one point of time. So I think the parents' role is really to make sure that the children push beyond that plateau where it is difficult for them, because definitely there is going to be difficulty. If I'm going to get my kids to just shine lights every time, I don't need to teach them. So we need to make sure that they are challenging themselves constantly. So 미래에 필요한 역량을 키우기 위해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지식 암기가 아닌 비판적 사고와 창의성, 경쟁이 아닌 협업이 중시되는 미래. 그러한 미래가 도래합니다. Some of the number one skills in the future are going to be somebody who is resourceful, resilient, flexible, somebody who's very adaptable, somebody who can morph and shift with whatever life throws at them. 미래학자 토마스 플레인은 아이의 미래 역량을 키우려면 부모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I think we run the risk of limiting their creativity. We're limiting their ability to be innovative and try things and fail.
I think failure is part of life, that we don't create a resilient person without failure. And so somebody that wants to become a resourceful person has to try things and bang their head against the wall multiple times. Parents want to see their kid go to school with a helmet on so that nothing happens to them. But we have to let them learn from the things that go wrong in life. And so that's what's hard for them to let go and let all the kind of the craziness of life really take its course. 부모의 기대에 맞춰 세 차례나 전학을 한 몽골의 엑시글랭. 모녀 사이에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의 대형 캠프장. 엑시글랭이 2박 3일간의 스카우트 행사에 참가합니다.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성적을 올리라고 재촉하는 엄마. 하지만 아이가 생각하는 시급한 과제는 따로 있었죠. 성적이 좋은 친구와 자신을 비교한 적은 없다는 엑시글랭. 하지만 다양한 활동에 도전하는 또래들을 보면서 왠지 자신이 뒤처진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엑시글랭은 스스로를 확인하기로 마음을 다져먹은 모양입니다. 손끝도 말투도 야무집니다. 어린 시절부터 부모의 결정에 순종적이었던 엑시글랭. 그러다 보니 정작 자신의 의견은 고집한 적이 없었네요. 그나마 엄마가 간섭을 자제하기 시작한 건 얼마 전 말다툼 이후입니다. 군말 한번 없던 딸이 처음으로 반항을 한 것이죠. 캠프를 다녀온 후 엑시글랭은 엄마가 내내 재촉하던 과외를 끝내 마다했다고 했습니다. 엄마의 차에 실려 학교와 학원을 오가던 자매의 일정도 느슨해졌죠. 집안 풍경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엑시글랭의 그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의대 진학을 권하던 엄마의 뜻에 따라 공부벌러가 될 수밖에 없었던 엑시글랭. 하지만 이제는 건축가가 되고 싶다는 목표를 향해 진학을 스스로 준비합니다. 새로 전학한 학교에 적응도 순조롭습니다. 조금씩 변화는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시험 성적 때문에 마찰이 불거졌던 알라멜루의 가족. 아빠는 기어이 선생님과의 면담 자리에서 불만을 쏟아냅니다.
പരിചയപ്പെട്ടു. ഇനി അടുത്ത പ്രാവശ്യം അതിൻ്റെ പ്രശ്നമില്ല, സിലബസിൻ്റെ പ്രശ്നം അങ്ങ് മാറി. അപ്പോൾ അടുത്ത ടൈമിന് വരുമ്പോഴത്തേനും അവൾക്ക് മാർക്ക് വ്യത്യാസം വരും. മെച്ചിൽ ഹു അപ്പാനും തക്കൽ ഹ്യുഗാറിൽ എസ്മിതാ. ഡാൽ ഉള്ളിതോൺ സുവാക് സോപ് ദേശിൻ കാജോക് യോയങ്ങൾ തെക്കെസ്മിതാ.한 달에 한 번 꼴로 겨우 만나는 딸과의 시간을 성적만 비난하며 보냈던 것은 아닌지 아빠는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걸음마 떼는 것을 지켜보던 것처럼 알라멜루가 스스로 거센 물살을 헤쳐나가기를 기다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തീർച്ചയായിട്ടും കുറെ കൂടെ ആളുകളുടെ അടുത്ത് കൺസേൺഡ് ആവുക, ഇന്നുവരെ പരിചയിച്ചിട്ടില്ലാത്ത പുതിയ കുറെ കാഴ്ചകൾ. മിഥുനും ആയിരും ഒത്തൊക്കെ ബ്യോനാശിക്കോ. അല്ലാമെല്ലുനെ ജീവൻ സെറോൻ ക്യൂച്ചിക്ക് സംഘസ്മിതാ. 방과 후 한 시간이 멀다 하고 울리던 엄마의 전화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TV 리모컨을 집어드는 대신 간단한 집안일부터 마칩니다. 어려워하면서도 숙제를 끝내고야만 해요. 엄마 아빠와의 약속이거든요. 전화를 통해 지시하고 확인하는 게 아이를 돕는 것이라 생각했던 엄마의 퇴근길도 홀가분해졌습니다. 엄마 아빠의 변화와 함께 엘라멜루도 성장하는 것 같습니다. 아이에게 공부를 가르치는 대신 대화를 늘려가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전화기 후 실패한 첫 시험의 충격에서 벗어나기 위해 엘라멜루에게 필요한 건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나 알레멜루 말이 എനിക്ക് ഒരു വിശ്വാസമുണ്ട്. കൃത്യമായിട്ട് നമ്മൾ പറയുന്ന കാര്യങ്ങളെ കൃത്യമായിട്ട് ചെയ്യുന്നില്ല. കുഴപ്പമില്ല, നമ്മൾ അല്ലെ ഒരു പരസ്പര ആ ഒരു കൃത്യമായ ഒരു ബന്ധമുണ്ട്, ഒരു സ്നേഹമുണ്ട്, ഇഷ്ടമുണ്ട്, അങ്ങോട്ടും ഇങ്ങോട്ടുള്ള ഒരു സന്തോഷമുണ്ടെന്നുള്ള കാര്യം കൃത്യമായിട്ട് അവൾ മനസ്സിലാക്കുന്നു എന്നുള്ളത് തന്നെയാണ്. കാരണം അവൾക്ക് ശരിയെന്നു തോന്നുന്ന സാധനങ്ങളും അവൾ ചെയ്തിരിക്കും എന്നെനിക്ക് തോന്നിയിട്ടുണ്ട്. 아이의 앞길엔 여러 번의 흔들림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 혼자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 건너가야 할 길입니다. 그 길에 온전히 동행할 수 있는 부모는 없습니다.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만 미래의 인재가 길러지고 선발되는 것일까요? 베트남 등교길을 메운 오토바이 행렬은 대학 입시와 우수한 학교 성적이라는 한 방향으로 달립니다. 한 번의 실수도 이탈도 용납되기 어려운 일방도로죠. về cái bước đường của cháu thì đồng là cháu. Tuy nhiên là cha mẹ thì chúng ta mong muốn và hỗ trợ đồng hành cùng với cháu. Mẹ muốn em thực hiện được ước mơ. Em mong là mai sau em sẽ học thật giỏi. Em muốn là sau này học thật giỏi. 일방으로 내딛는 거대한 흐름을 아이가 거부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기 남다른 선택을 한 아이가 있습니다. 올해 14살이 된 끼엣은 학교 학원으로 가는 오토바이 행렬에서 벗어나 달리고 있습니다. 아이는 자신을 다방면의 사업가라 소개합니다. Hiện tại là em đang vẽ tranh và làm marketing online và làm web và logo. 끼엣의 이력서 학력 기재란은 단출합니다. 초등학교 과정만 마쳤거든요. 하지만 아이의 포트폴리오는 벌써 꽉 차 있습니다. 오늘도 학교 대신 한 업체를 찾습니다. 홍보물 제작을 위한
사진 촬영이 있는 날입니다. 군더더기 없이 이 일이 진행됩니다. 치과용 보철물이 오늘의 피사체. 전문 사진가 못지않습니다. 촬영을 보조하는 어른에게 빠르게 지시를 내립니다. 아직 변성기도 지나지 않은 앳된 목소리가 오히려 어른들을 지휘해 나가는 거죠. 사실 끼엣은 취학 전에 이미 전시회를 열 만큼 두각을 보인 미술 신동이었습니다. 부모도 내심 아들이 미대에 진학해 베트남 평단에 인정을 받을 거라 생각했었죠. 그런데 아이는 부모의 기대를 거부하고 나섰습니다. 갑작스러웠던 자퇴 선언이었습니다. 부모의 조바심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자신만의 공간에 스스로 가두어버린 끼엣. 그 갈등을 가족은 어떻게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 등교를 하는 학생들과 다름없이 이른 시간에 기상한 끼엣. 스스로 아침상을 차립니다. 출근한 부모님을 대신해 동생의 끼니도 돌봐줍니다.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이유는 자신을 관리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과목도 수업 방식도 정규 교육 과정과는 사뭇 다릅니다. 주 단위로 한 가지 학습 과제를 스스로 정하고 온라인을 통해 자료를 모으고 학습합니다. 철저하게 자신의 필요에 맞춘 수업. 요즘은 디자인을 위해 컴퓨터 포토샵에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오후엔 따로 시간을 정해놓지 않아도 가장 긴 시간을 몰두하고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그림입니다. 처음 학교를 그만둔 것도 그림에 대한 갈증 때문이었습니다. 그림을 그리지 않는 시간은 낭비처럼 느껴졌었죠. 서로를 외면하던 부자의 갈등은 저녁 시간이면 함께 스포츠를 즐길 정도로 풀어졌습니다. 그 변화를 이끌기 위해 부모가 요구한 것은 딱 하나. 너무나 간단한 생활 규칙뿐이었습니다. 원칙은 2일에 한 번 닦는 건, phải dọn dẹp nhà cửa sạch sẽ. Siêu thì là kiểu một cái người mà cũng phải có tức là phải có lịch trình rồi phải tuân theo một cái gì đấy. Chứ còn em thì em muốn tự do ấy. Tự do thì em lúc nào em có cảm hứng em làm cái gì đấy thì em sẽ làm. 등교를 강요하는 대신 부모는 매일 끼엣이 자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 효과는 어땠을까요? 그 thứ nhất của năm lớp 6 tương đương năm năm lớp 6 đột nhiên cái thời kỳ bạn ấy rất là muốn quay trở lại để được thi vào để ứng tuyển xem là có được vào học không và có đủ cái khả năng học và đồng thời bạn ấy cũng lại test thử cái kiến thức của bạn ấy thì hoàn toàn là lúc đầu là bạn ấy đứng thứ 30 của cái lớp đó nhưng mà dần dần bạn ấy đứng thứ 8 của lớp và bạn ấy kết thúc kỳ 2 là bạn ấy đứng thứ 8 tức là bạn ấy có một cái ý chí của bạn và cái kế hoạch của bạn ấy 우수한 성적을 거둔 끼엣이 중학교 진학을 거부했을 때 반대는 없었습니다. 그간 전시회를 열 정도로 부지런히 활동을 했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Còn ngược lại, đôi khi chúng ta
tưởng là tích cực. Ví dụ chúng ta cứ mong muốn một cái điều, mong cầu một cái điều tốt, muốn con đi học này, muốn phải được như con của nhà hàng xóm hay của những người khác, nhưng mà trong khi con nhà mình nó một thực thể nó khác hoàn toàn con nhà khác, là cứ muốn được như thế. Hiện tại thì mình với anh Đề là người quan sát, đồng hành, lắng nghe. 학교 교육을 단숨에 따라잡았던 끼에 그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끼엣은 자신의 프로젝트를 정하고 필요한 기술을 온라인을 통해 공부한 후 곧 실행에 옮깁니다. 며칠간 건축 도면 프로그램을 만지작거리던 아이. 불쑥 간이 작업실 건축을 제안합니다. 그동안 도면은 물론이고 건축 자재까지 생각해 두었나 봅니다. 건축 도면 프로그램과 장비 검색에 여념이 없던 끼엣이 집을 나섭니다. 계약 업체라도 고른 듯 깐깐하게 따지고 들던 아빠가 몇 번의 도면 수정 끝에야 허락을 내준 것입니다. 자재 운반을 위해 기꺼이 운전사가 되어주기까지 합니다. 등교를 거부하던 아이가 스스로 도전 과제를 찾게 하는데 부모는 시간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도움은 거기까지입니다. 끼엣은 작업인부로 직접 공사에 나섭니다. 혼자 지을 수 있게 간단한 골조로 이루어진 작업실. 구상대로 모양이 나올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끼엣은 주저하지 않습니다. 작업실 하나를 짓기 위해 아이는 건축 프로그램을 배우고 목공을 배웁니다. 원 없이 그림을 그리고 싶어서 학교까지 그만뒀지만 끼엣의 꿈은 도화지를 넘어 퍼져갑니다. 네, em vẫn chưa nhận ra là em thích cái gì. Cảm giác bị sợ lúc mình sai. Và kiểu là mình không tự tin mà. 하루에도 몇 차례 창문을 두드려대는 거센 열대성 스콜을 견뎌야 하는 간이 작업실처럼 14살 끼엣도 불안에 흔들리면서도 미래를 향한 길을 찾고 있었습니다. 상급 학교 진학과 안정된 직업을 갖는 것만이 미래로 가는 외길이라 믿었던 부모도 바뀌었습니다. 부모 스스로도 가정교육이란 무엇인지 매일 해답을 찾아 나가는 중입니다. 4차 산업혁명에 거스를 수 없는 예측 불허의 변화. 그 한가운데서 우리는 6개국 7가족을 만나보았습니다. 아이 덕분에 웃고 또 아이 때문에 눈물을 흘렸던 6개국의 부모들. 부모 역시 불안의 파도에 실려 고군분투한 건 아닐까요? 아이들은 미래라는 움직이는 부표를 따라 스스로 항해에 나가야 합니다. 다양한 경험과 실패, 회복을 통해서 비판적 사고를, 창의성을, 협업 능력을 갖추게 되는 미래인. 지금 당신 옆에 미래인이 새로운 세상에 두려움 없이 도전할 수 있도록 당신은 준비되어 있습니까?